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연이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한미일은 한 목소리로 이를 규탄하고 억제력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합참은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일 맹추위 속에 내일은 오후 늦게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는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에는 날이 더 추워져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비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민주당이 변화하면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시사회장에서 만난 이재명 대표에게 이 전 대표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기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